불고기의 환상궁합에 그저 입이 즐겁다. 콩나물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싸서 먹으니까 어우러져서 아삭아삭하니. 고기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질린 맛이 있는데 그러지가 않고 개운해. 관광특구 명동. 그 명성에 걸맞게 외국인 입맛까지 확실히 사로잡은 곳이 있다? 바다 건너 일본까지 입소문 퍼지면서 유명세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데. 자신이 노테테 유명한 오미세 온시 오미세다트 기대 기마시다. 줄지어 늘어선 손님들을 보니 제대로 찾아온 듯하고. 이곳에선 이런 풍경이 낯설지가 않다나. 명동 나오면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몇 번 맛봤는데 오면 항상 들리게 되더라고요. 식당 안을 꽉 채운 손님들 사이로 기다려서라도 꼭 먹어야 된다는 음식이 그 모습 드러내니 산더미처럼 수북이 쌓인 저건 비주얼부터 남다른 이것이 바로 음식 한류의 새바람 팥불고기. 특히 일본인들이 이곳을 많이 찾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불고기를 싸먹는 것이 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일본인의 김사랑. 김에 싸먹는 색다른 불고기 맛에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온다. 외국인도 반한 불고기 맛의 비밀은 소스. 일본식 소스인 데리야끼 소스를 한국식 불고기에 접목한 것. 명동은 일본이나 중국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분들 입맛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낯선 한국 음식을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익숙한 맛을 가미. 기존의 불고기 소스를 변형시킨 것이 적중했다. 여기에 주연 모자는 조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으니 파! 30단에서 40단 정도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겨냥 파무침 양념에도 꼼꼼히 신경을 쓴다. 이 파절이 여기다가 새콤한 맛도 내고 있고 매콤한 맛도 내고 있습니다. 특제 소스로 양념한 소불고기 위에 환상의 짝꿍 파무침을 아낌없이 듬뿍 올려주면 손님상에 나갈 준비 완료! 달콤 짭짤한 불고기와 매콤 새콤한 파무침이 한 불판에서 펼치는 맛의 향연! 그 맛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손과 입이 빨라지는 건 당연지사. 그냥 먹어도 김에 싸 먹어도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 느끼하진 않고요. 좀 더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 혀가 많이 들어가서 건강하다고 느낌 들어요. 볶음밥 나왔습니다. 바닥 드러낸 철판엔 밥을 볶아주는 게 인지상정. 먹은 고기는 다 어디로 가고 다들 숟가락질에 여념이 없다. 바닥까지 싹싹 긁는 건 세계 공통인가 봐요. 그러니까 자시대 미타 미타이래요. 먹도 맛있어요. 별난 불고기가 있다는 한 식당. 역시 손님들로 북적북적 맛집 인증해 주시고. 불고기는 고기로 통한다고 생각하면 오산. 이곳에선 생선이 불고기로 파격 변신. 예상치 못한 반전 매력 선보이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나. 매운탕은 많은데 불고기는 처음이에요. 입에서 안 먹어. 부드러워가 부드러워서 할머니들 먹고 짜증나. 불고기계의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며 일대 파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놈 얼굴 한번 보자. 헐떡벌떡 힘이 장사네 그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메기예요. 불고기의 주인공이 메기? 메기는 원래 힘이 좋습니다. 길에서 사람들 먹으면 좋습니다. 여름철 대표 보양식 메기. 보고만 있어도 힘이 불끈 솟는 듯하다. 변신에 앞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불고기란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가시를 모두 제거해 먹기 좋게 포를 뜨는 것. 눈대중으로 척척 양념 만드는 주인장 솜씨가 고수임을 짐작케 한다. 명탕만 배워갖고 했었는데 불고기를 한번 해보니까 맛이 괜찮더라고요. 채소도 듬성듬성 썰어넣고 메기를 불고기로 변신시켜줄 양념장에 메기살이 부서지지 않도록 빠르게 한번 볶아내면 메기요리 진수를 맛본다. 메기 불고기 탄생이요. 평범한 불고기는 타락, 불고기 진화는 끝이었다. 손님상에 올라 다시 한번 익혀내니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이 식욕을 자극하고 끓는 모습만 봐도 입에 침이 고인다. 끓기 무섭게 입속으로 직행하니 입천장 되는 게 대수리야. 처음 보는 메기 불고기가 아들 입맛에도 맞으려나? 어때요? 아주 좋아요. 무슨 맛이에요? 메기 맛이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뻔한 말이 실감나는 순간 일찍 찾아온 더위도 이거 한 잔이면 거뜬할 것 같다. 야들야들하고 쫀득쫀득하고 맛이 달래요. 애들도 잘 먹기 좋고 나이 드신 분들 이빨이 없더라도 살이 부드러워서 참 맛이 먹기 편할 것 같아요. 내가 맛있지. 한적.